유하, 안녕하세요. 휘둥그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각술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맵인 미사일. 제가 최근에 실전에서 자주 사용하는 각술들을 모아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미사일 각술 영상들은 다들 봐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기존 영상에 담겨있지 않은 각술들을 지금부터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첫 번째, 옆뛰는 척, 적배, 폭 던지기. 먼저, 이쪽, 우측 벽면에 최대한 몸을 붙인 후에, 창문 위로 에임을 두고, 달려가면서, 점프 투척. 두 번째, 옆에서 작설때폭 던지기. 먼저, 이 문과, 왼쪽 벽면을 최대한 가려주고, 에임을 노란색 벽면과 천장 사이 경계선에 두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투척. 세 번째, 옆에서 작디 컨테이너 박스 폭 던지기. 옆면의 벽을 보시면, 하얀색 줄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라고 보고, 가운데 하얀색 줄에다가 몸을 끼인 상태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면서 던지는 각술입니다. 이 각술은 에임을 보시면은 우측에서 구름이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진한 구름 있죠? 진한 구름이 끝나는 부분에 에임을 두고 오른쪽으로 서서 걸어가면서 투척. 후레이. 네 번째, 옆에서 작디 차 옆폭 던지기. 먼저 이 드럼에 등을 지고 나서 뒤로 S키를 누르면서 점프 투척하는 겁니다. 자, 에임은 잘 보시면 구름에 구멍이 난 곳이 있어요. 여기 구름이 있는데 이쪽 위에 바로 구멍 난게 눈에 들어오죠? 자, 제 6시 에임을 이 구름의 좌측으로 둡니다. 다시 구름의 좌측에 에임을 두고 뒤로 달려가면서 점프 투척. 이렇게 그레이. 다섯 번째, 자간에서 작디 박스 폭 던지기. 에임을 하얀색 벽보다 조금 위로 해서 이 갈색 부분에 맞춘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달려가면서 던집니다. 자간에서 작디 박스 폭 던지기 두 번째. 자, 자간에서 이 L박에 우측 하단 박스 위쪽으로 에임을 두고 갈색 표면에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고 에임을 올려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점프 투척. 여섯 번째, 작통 계단 아래에서 작통 창문 폭 던지기. 먼저 박스에 몸을 붙인 후 왼쪽으로 달려가면서 던지는 각술입니다. 에임은 위에 보이는 창문 우측 하단의 빨간 색깔, 요 포인트에서 오른쪽으로 에임을 두시고 좌측으로 달려가면서 투척. 일곱 번째, 2층에서 삼걸 차디 폭 던지기. 자, 2층에서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던지는 폭이고요. 에임은 개구의 하얀 색깔 선 있죠? 이 진한 하얀 색깔보다 왼쪽으로 에임을 두고 달려가면서 투척. 이렇게 하면 후레이.
여덟 번째, 큰 안에서 반셔 드럼 폭던지기. 자, 큰 통을 나오면은 좌측에 이 L자 형태의 박스가 있죠. 이 박스에 올라와서 가장 왼쪽 부분에 자, 벽을 낍니다. 이렇게 낀 상태에서 D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달려가면서 던지는 각술이고요. 에임의 높이는 저의 9시와 3시 에임을 여기 있는 창문의 가장 위틀, 이 경계선과 맞춰주고, 오른쪽으로 달려가면서, 투척. 아홉 번째, 삼걸에서 2층 2번 창문 폭던지기. 자, 보시면, 삼걸에 이 갈색 건물, 가장 우측 이 굵은 테두리에다가 제 몸을 정면을 일치시키고 앞으로 점프 뛰어서 걸쳐줍니다. 그 상태에서 서서 우측으로 달려가면서 던지는 각술이고요. 에임은 잘 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이렇게 큰 구멍이 난 구름이 있어요. 이 구름의 좌측 상단, 진한 구름 보이시죠? 자, 이 구멍이 난 구름의 좌측 상단, 여기에 밑부분에 제 12시 에임을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달려가면서 투척. 자, 이렇게 2번 창문 머리 앞에 바로 터집니다. 아홉 번째 다시 2. 옆 박스에서 2번 창문 폭던지기. 우선 박스에 좌측에 제 몸을 밀착시키고 앉아서 방향키 없이 앉은 키만 누른 상태에서 던지는 각술입니다. 제 에임이 12시, 3시, 6시, 9시 에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마찬가지로 구름도 12시, 3시, 6시, 9시 구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9시 구름의 밑에 부분에다가 제 6시 에임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여기서 관점은 9시 구름의 우측 하단에다가 제 6시 에임을 밑에 딱 끼워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투척. 짜자잔. 자, 이번에는 삥플레이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전에 위성각술 영상 앞부분에 첨부했었던 셔터 매직빙을 조금 보완한 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제가 이 노란 색깔 테두리에 큰 창문의 우측, 이렇게 하얀 색깔이 살짝 껴있는 벽돌의 가운데에다가 제 몸을 껴서 이렇게 셔터 매직빙을 깠었죠. 근데 지금은 좀 전에 2번 창문 폭 던질 때와 같이 이 우측 굵은 갈색 테두리에 제 몸을 일치시키고 앞으로 점프 뛰어서 걸쳐줍니다. 자, 이번에는 앉아서 D키인 우측키를 눌러서 이렇게 오리걸음으로 던지는 각술이고요. 에임은 저번에 제가 구름을 사람의 눈에 비유를 했었는데, 잘 보시면 여기 이게 사람의 전체 눈이라고 보시면 안에 있는 게 눈동자라고 보시면 돼요. 외딴섬처럼 가운데에 떨어져 있는 이 눈동자의 좌측에 에임을 두시고 설명드린 대로 오리걸음으로 던집니다. 자, 기존의 셔터 매직핀과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왼쪽에 들어와서 안쪽으로 터졌었거든요. 제가 이 보완한 핀의 장점이 뭐냐면 요즘에는 1번 창 그리고 다른 기타 핀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게차 뒤에서 옆에서를 찍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때 이핀 같은 경우에는 짧게 터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먹습니다. 기존에 있던 셔터 매직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좌측으로 터지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먹지 않았거든요. 자, 근데 조금 더 짧게 터지기 때문에 여기 셔터 지게차 뒤에까지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구에서 2층 2번 창문 계단에 있는 스나를 무력화시키는 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얻은 정보고요. 자, 계곡 밑에 보시면은 이 사각형의 우측 끝부분에 제 몸을 올려놓고 에임은 이렇게 이 하얀색 벽이 이큰 창문의 좌측 벽돌을 이렇게 가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위에 보이는 이 구름 라인과 이벽 간에 딱 절반 정도, 딱 구름 라인과 모서리에 절반 정도에다가 딱 에임을 두고, 이번에는 뭐 방향키 그리고 앉는키 아무것도 안 놉니다. 왼손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왼손은 가만히 있고 에임만 이 절반 라인에다가 던지면, 자, 이렇게 터지는데, 스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개구리를 본단 말이에요, 스나가. 근데 거의 노들빙으로 터지기 때문에 스나가 반응하기도 전에 여기 빙이 터져서 눈이 멀게 됩니다. 이때 개구로 바로 침투해도 괜찮겠죠? 자, 다들 각수를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각술 업데이트는 데캠에서 찾아뵐게요. 유바!